이게 그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딸기 우유 맛이에요. 치킨에다가 우유가 있어요? 아, 왜 자꾸 이상한 거 만드는 거야? 색깔 진짜 야무지긴 하네요. 색깔 진짜 야무지긴 하네. 맛있지? 맛있어? 색깔 여러분들 보세요. 달다. 개 맛있는데? 다 먹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마담 존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신호등 치킨을 직접 만들어보자! 컨텐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호텔 요리 경력 5년! 일반 요리도 5년! 용영님께서 진짜 과일로 진짜 신호등 치킨을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네. 이게 주재료입니다. 신호등이죠, 신호등. 신호등이죠. 네. 딸기, 바나나, 여기 메론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재료인데 제가 오늘 만들 소스 중 두 개가 멕시코 요리예요. 라임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메론과 색을 같이 맞춰줄 아보카도 준비했고요. 아보카도. 거기에는 이제 부재료 블루베리. 블루베리고 호두는 이제 네. 이 바나나 요리에 들어갑니다. 고추는 이제 딸기에 들어가고 아. 대추 이건 대추야자라고 해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건강식이네 오늘. 오케이. 마늘도 있네. 마늘도 들어가요? 네 오늘 딸기로는 살살을 네. 만들 거고요. 네. 이 바나나는 스프레드라고 해갖고 스프레드. 익혀갖고 갈아 약간 그 소스처럼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요리고 멜론으로는 이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과카몰리로 만들 겁니다. 여기는 이 치킨들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찍어 먹는 건가요? 그렇죠, 다 불겁니다. 아 오늘 부먹. 네, 불겁니다. 아 이게 또 튀김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부먹했을 때 얼마나 바삭바삭한가. 그렇죠. 하지만 저는 중식을 했기 때문에 튀김에는 좀 일각이. 아 그죠. 중식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 위해서 네. 집에도 없는 우리 믹서기로 샀습니다. 아 그래? 이거 얼마예요 이거? 컨텐츠 떨어지면 이제 김치 만들어야겠네요. 오 딸기? 네 딸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딸기랑 닭꼭다리 따주시고요. 네. 제가 어제 네. 그 레시피를 잡았을 때 토마토를 넣으니까 딸기를 얼마 넣든 딸기 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호등 치킨의 그 빨간색 맛이 안 난다. 네 그래서 그 빨간색 맛을 위해서 그냥 올 딸기로만. 신호등 치킨의 빨간 맛은 딸기 맛이거든요. 그렇죠. 오. 4만원짜리 4만원짜리 믹스기 일렉트로마트 딸기인데요? 매운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향이 좀 나요. 오. 이거 고추까지 넣어야 되나요? 고추를 넣어야지 살쌈이. 매워야 됩니다. 맵고 짜고 얘 특유의 그 상큼한 맛이 나야 됩니다. 와 근데 딸기 믹스기에 간 거에 고추야? 고추에 좋아해가지고 이건 라임이거든요? 네. 라임을 꽉꽉 눌러줘갖고 즙을 안에서 약간 그 뭐라지? 짠단짠 이런 느낌 그걸 넣고 어 이거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네. 나중에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되게 이상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먹고 나서 그러니까 다 섞였어 그쵸? 딸기 맛인데 왜 그렇지? 그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잘 익었네요. 아 그리고 오늘 호두를 쓸 건데요. 네. 오? 에이? 아니 씨. 이게 뒤에서 이제 고소함으로 딱 쳐주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거라. 가는 컨텐츠 있을 때 감이. 아 씨. 야. 어딘지 메론에 설탕 바지? 개 맛있겠다. 개 맛있지. 아니? 제 웃었는데. 어 맛있어요? 어 궁금하다 메론 저거는. 아니 저 좀 더 치킨 같이 먹을게요. 바나나 소스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어떤 거 만든 거? 이게 바나나 스프레드라고 해갖고 바나나를 스프레드. 익힌 다음에 생크림을 넣고 약간 졸인 다음에 오. 가는 거야. 오 맛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약간 고소달달. 고소달달. 어 그 느낌으로 완전 가는 거예요. 그대로다 하면요 단맛이 진짜 단맛이 하나도 안 나요. 바나나 그 그 바텐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그걸 왜 이래? 오 오 어, 이유식 같아 메시 포테이토. 오 맛있어. 어 이거 개 맛있는데? 한 번에 다 시켜? 완전 그 육즙이 너무 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는 치킨 모양이 나오죠? 오! 우리가 먹는 냄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치킨 모양 우리가 먹는 치킨 형태가 오! 이렇게 나와요.
비실 아몬드 분리수. 이제 뺄게요. 네. 오! 와우, 와우!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존나 오래 걸려. 그쵸? 와우! 와우! 와,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뿌려 먹는 건가 이제? 이거 먼저 좀 신호등 일단 신호등 치킨인데 앞에가 여기가 이제 용영님이 만드신 그 이제 소스고 요건 진짜 신호등 치킨이고 이건 방금 일단 후라이드부터 먹어. 와 씨. 한 입에 잡는 거. 나 치킨 되게 잘. 오! 졸라 맛있지. 치킨 나 되게 잘. 어, 이거 갑자기 엔돌핀 확 떴는데 형님? 진짜로? 뭐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형님? 일단 요거부터. 아 딸기부터? 딸기부터 해갖고 이거 종이컵에 나간 거 싶어. 일단은 기본 신호등 치킨. 아 제발. 기본 신호등 치킨은 뭐랄까 한번 줄까요? 시청자들 다 한번 보여. 딸기 맛보다는 아! 제티 딸기 맛. 어 제티 딸기 맛이라니까? 제티 딸기 맛을 순응이처럼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 딱 제티 딸기 맛이야. 진짜 똑같다 진짜. 이게 이제 뭐 어떤 걸 넣은 거죠? 딸기하고 고추하고 마늘을 하고 생딸기인데 마늘 때문에 그 매운 냄새가 딱 좀 나네. 색깔 비슷해.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마늘? 맛있다. 상큼한. 되게 엄청 달달하진 않고. 진짜 설탕 비슷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뭐야? 우와 맛있다. 이게 이게 하루 좀 지나 이제 약간 숙성된 설탕거든. 이걸로 한번 찍어 먹어봐. 네. 이거에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어. 치맥도 걸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딸기 향이 나는데. 얘처럼 존나 이상한 딸기 향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딸기맛 나면서 여기 염지된 거랑 진짜 미묘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매콤한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 근데 막 살짝 매콤한데 맵진 않아. 맛있지. 되게 잘 어울려지. 아 잘 먹는다. 표정이 좋아졌어. 표정이 좋아. 어 진짜 맛있다. 베이스 치킨이 너무 사기 졸라 맛있어. 하긴데 이게 하루 더 있으니까 이게 진짜 더 고급스러워. 어, 훨씬 맛이. 근데 베이스가 너무 맛있는데 살짝 그 형님의 그 중화 맛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 근데 찍으니까 약간 다른 나라로 가.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 다른 나라. 우리 한번 이제 찍어. 그냥 푹 찍어. 그냥 존나 푹 찍어. 찍어주세요. 근데 나 이건 좀 도전 필요할 것 같아. 아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어 진짜 나 한 번 믿고. 형님은 그냥 먹은 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는 사실 딸기. 근데 바나나는 그 크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 까르보나라 이런 거. 어 까르보나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되게 많은 거. 나 조금만 찍어. 와 아니 살짝 달달하고 짭짤하고. 치킨 자체가 좀 짭짤하니까 얘가 되게 고소하면서 단짠단짠.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와 이 올케드리 치킨 미쳤는데? 나 바나나 좋아. 바나나가 이게 저 고소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 네가 좀 좋아할 것 같았어. 어 고소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 너무 맛있는데? 치킨이 좀 짭짤하니까 어우러지면서 단짠단짠 미쳤어요 진짜. 아까 단짠단짠 좋아하신다 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요? 어 이대로 그대로 잘 먹겠습니다. 이제 신호등 치킨 중에 메론 치킨 좀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느낌? 얘는 단짠보다 짠이 좀 더 센데 얘네가 짠을 그 막 짠의 기준이 이 정도면은 한 요 정도 걸쳐가지고 맛도 나면서 짠을 이제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소스라는 거는 이 메인 재료를 받쳐줘야 돼. 메인 재료를 이제 그 맛을 살려주는 그 아 근데 아 이게 딴 것도 맛있는데 얘네는 그래도 아 이거는 신호등 치킨을 어쩔 수 없이 끼워 만든 음식이다. 어, 느낌이요. 이거 그냥 맛있어. 얘는 그냥 맛있어. 아, 얘도 되게 신기해. 그 샐러드랑 치킨 샐러드 치킨 같이 먹는 느낌. 딸기 먹고 그냥 이거 샐러드 먹으면 딱. 어 그러니까 이거 샐러드로. 네. 딸기 샐러드.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거 아보카도는 아보카도 이거 과카몰리는 제가 나중에 그 좀
좋은 아보카도 구하면은 제가 레시피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